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희구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 긴 이야기, 저도 뒤, 뒤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어,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laughs> 아, 정승익 쌤한테 상처받고, 이러기야? 막 이러면서 어쨌든, 어, 앞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제 최고 기록은 아홉 시간이거든요. 한 자리에 서서 아홉 시간 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빌 어, 받으면 모르겠고 <laughs> 어, 오늘 그 오신 분들 뭐 어쨌든 날씨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불편함들이 많으셨을 텐데 잘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3학년 학생 학부모님 손들어 볼까요?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이 아무도 있네요. <laughs> 좋습니다. 나머지는 1학년, 2학년이실테니까 아,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라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아직은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어, 입시 개편안 첫 어, 초안이 거의 대부분. 통과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학생도 혹시 있나요? 네, 네, 초등학생도 있군요. 벌써부터 준비라니 안타깝네요. <laughs>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실패를 하죠. 이틀 전에 서울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어1.3 학생이 떨어지고 2.5 학생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입시 정보들이 자꾸 노출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하면서 입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 다른 이야기들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을 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여기 문 닫고 나가면 다 잊어지거든요. 전 잊힌 존재가 되기 싫은 사람이라서 부모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갸우뚱거리셔야 돼요. 아까 정승희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하라고 몰리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 효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 입시도 똑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뭘 찾아봐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언론 그리고 학원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뽑아요? 대학이 뽑아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누가 뽑아요? 대학이요. 그럼 우린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대학 이야기요. 근데 왜 자꾸 딴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대학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대학은 자기의 목표를 선명하게 갖고 있고, 그 선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대학이 쓰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심각한 오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 전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임윤찬 군입니다. 전 세계 피아노 콩쿨, 미국 피아노 콩쿨에서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 완전 경악시켜서 와,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 온 언론이 집중 조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인터뷰가 뭐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했습니다. 이민찬이 뭐라고 얘야기냐면전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곡기 이제 단테의 신곡과 관련된 곡이었으니까, 단테의 신곡과 관련된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 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다음 질문이에요. 단태 신곡 들어본 적, 책 제목을 들어본 적 없으신 분. 이건 또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이 책은 특징이 뭐냐면 엄청 유명한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에요. 이런 종류의 책 되게 많거든요. 재와 벌, 햄릿, 햄릿 원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승희 선생이 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집에 다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130만 부가 넘게 팔렸거든요. 그 스테디셀러 생각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초대박 베스트셀러예요. 130권이, 130만 권이 넘게 팔렸다는 말은 집집마다 한 권씩 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용도가 뭘까요? 숙면용이에요. 한세 페이지 읽어보면 참을 수 없는 졸림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책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트롤리 딜레마 아까 정승희 선생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가 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중학생들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음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책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유틸리티안이어 리버테리안들의 언론, 유틸리티안과 리버테리안들의 철학 논쟁이거든요. 그 철학 논쟁의 정, 종지부를 찍겠다 이러면서 책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난 모르겠다예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130만 부가 팔렸단 말이에요. 팔린 이유는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목 때문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거든요. 이민찬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자기의 피아노의 영혼을 좀 자기가 연주하는 곡에다 영혼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었는데 우리가 안 읽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어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미없어요. 심각할 만큼 재미가 없어요. 전공자가 아니면 읽지 않거든요, 이 책은. 근데그 다음 질문이에요. 얘가 정승익 쌤이 앞에서 한 이야기에 다르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밌대잖아. 근데 얘는 피아노가 전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한테 신고를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중에 나오는 모든 출판사의 다한테 신고를 다산 거예요. 성격이 별로 안 좋죠.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만 성공을 해요. 성격 좋은 사람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성공 못 해요.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얘는 이제 여기서 찍힌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출판사 8개, 9개 출판사 다 8권을 비교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맨 끝에?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외웠다고요. 어마어마한 학생인 거죠. 완벽하게, 완벽하게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엄청 많이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여덟 번 읽었으니까. 왜 제가 이 이문찬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방향이 안 맞아요. 왜냐면 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일은 이런 일이거든요. 웃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짓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애가 똑똑해지고 애가 성공할 것 같으면 모든 것. 그래서 집에 책이 많잖아요. 읽지 않는 책들. 부모님들이 항상 고민한 입시에서 입시에서 성공적인 입시를 하는. 저희 학교로 이야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애들 대학을 정말 잘 가거든요. 제가 정말 잘 보내요. 근데. 어, 거기서 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저는 얘들 이 책을, 이런 류의 책을 읽게 만들거든요. 발표시키고, 질문하고, 그럼 지가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8년 동안 입결이 거의 수직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이 뭐냐면, 단태의 신곡이 아니에요. 얘가 단태의 신곡을 읽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피아노의 폼크에서 1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태의 신곡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합니다.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패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태의 신곡을 내 자녀의 교육에서 빼야 돼요. 이걸 빼면 본질이 보이거든요. 본질이 보이면 성공하게 됩니다. 공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2024년도 수능에서 올해 수능에서 45만 명이 수능을 봤습니다. 50만 명이 응시했고 45만 명이 수능을 봤어요. 질문. 스카이를 갑니다. 내지는 의치의 한 약수를 갑니다. 몇 퍼센트 학생이 갈까요? 이게 우리의 목표치 같은 거가 될 거예요. 여기 학생은 몇 학년? 어, 중학교 1학년? 어느 대학 갈 거예요? 빨리 다들 집중하세요. 이 학생이 인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연대를 간답니다. 야, 합격. 이 정도의 상황에서 연대를 얘기할 정도면 이미 합격이죠. 그래서 몇 퍼센트 학생이 가요? 이거 모르면 불합격이다. 3% 좋아요. 우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의학 계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가는 비율이요. 1%예요. 1.4%거든요. 내년에 어~ 내년에 의대가 증원됩니다. 그러면 한 1.6%쯤 되겠죠. 한2 0 0 0명 증원된다 라고 생각하면 한1.7% 한 정도 될 거예요. 의치한 약수. 근데 문제는 스카이까지 갑니다. 3.9%예요. 그래서 내년이 스카이를 가기가 제일 좋은 해예요 왜요? 최고 상위권 에들은 의대로 1,000명, 2,000명 더 빠질 테고 그러면 그만큼 서울대를 가기가 좋아지는 거죠 한 단계 더 낮추면 그만큼 성대를 가기가 좋아지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질문이요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은 수시와 정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학생이니까 제가 요즘에 중학 요즘에 중학생 학생 학부모들 만나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이미 재수를 결정해 놓은 상태야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미 재수 확정이래 그래서 아니 어떡하자고 야, 선생님 뭐 삼수까지는 괜찮아요 요즘 재수하는데 1 년에 4천만원 들거든요. 그럼 3수까지 괜찮다 그러면 8천만원까지 내가 괜찮아요. 사수는 좀더 고민을 해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죠. 수시와 정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만 딱 놓고 보면 재학생 상위 2%가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학생이에요? 자기는 몇 퍼센트 학생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 학생이 가는 대학이니까 그러면 옆에 같이 온 놈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들래미딸래미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몇 퍼센트 학생처럼 보이세요? 일단 여기 온 학생들은 10% 안에는 들겠죠? 아 저기서 저기서 반론 반론이 나왔습니다. 과연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그래도 지금 부모님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만 오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어, 같이 오자고 얘기는 했죠. 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laughs> 숙제하고 있겠죠, 그죠? 네. 숙제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퀘스트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총 쏘고 있거나 뭐 이런 숙제를 하고 있겠죠? 안타깝게도 정글을 헤매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래요.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지점이에요. 2%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스카이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 학생. 자 그러면 학부모님 학생, 학, 학생은 좀 그렇고 학부모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부모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빨리 전부 다 얹으세요. 네. 네. 부모님은 동년배에서 몇 퍼센트예요? 저 2%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박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일을 부모님이 돕기 위해서 뭐 하세요?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퍼센트 학생인지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 질문을 해볼게요. 성적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니? 아, 나 여학생 괴롭히는 건좀 그러니까, 남학생, 어, 나의 사냥감을 한번 찾아볼게요. 남학생, 여기 몇 학, 초등학생이요? 어. 초 6이야. 아, 초가 초등학생 때는 좀 물어보는 건좀 그렇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손을 안 대죠. 네 맞아요. 손을 안 대니까 자네 어, 딱 보이네. 몇 학년? 아 2학년 아니군요. 몇 퍼센트 성적 성적 상위 몇 퍼센트? 10퍼센트. 오 10퍼센트 학생이래요. 훌륭하다 그죠? 전국 4만 등 안에 든대요. <laughs> 두 번째 질문이요. 이거예요. 능력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내 딸, 내 아들의 능력은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그다음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의 노력은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막 이제 밑줄 쫙 이런 느낌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펜을 딱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팔짱을 딱 펜을 든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노력이 몇 퍼센트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되게 단순해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의 모습이 있어요. 네. 일단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기 나와 있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하얀색 보이는 원이 신경세포예요. 놀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신경세포. 우리 뇌에는 저런 놀고 있는 신경세포가 무지 많아요. 저기 까만색 점으로 되어져 있는 원은 우리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소통하는 최소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저 문과예요. <laughs> 저 문과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놈이다. 뉴런은 정보를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뉴런과 연결되는 그물망을 형성해요. 이걸 우리는 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경망을 저렇게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있어요. 신경망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오실 때 대부분 운전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걸어오셨든 자전거를 타고 오셨든 운전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할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뇌에 운전을 하는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10년 쉬었어요. 그러다 다시 운전을 해도 우리는 할수 있어. 왜? 한번 형성된 신경망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른 신경망이 이제 이제 조금 복잡한 최신의 뇌과학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자면 뇌 안에서 신경망끼리 주도권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안 쓰면 신경망이 저 구석탱이로 가 있어요. 그 나중에 운전을 시작하면 다시 구석탱이에서 끄집어내거든요. 새로운 신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저렇게 되어져 있는 신경망에 공부를 한다는 라건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점선으로 되어진 신경망을 형성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공부라고 하는 게왜 실패를 자꾸 하냐면 아까 정승이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왜 실패를 하냐면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뇌가 신경망을 막 형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신경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작업이 근육을 만드는 작업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근육을 새로운 근육을 만들려면 아파야 돼요. 맞죠? 알이 배겨야 되고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뇌에서 똑같은 작업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신경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이 신경세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로 쏠리게 돼요. 머리로 혈액이 막 쏠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게요? 머리에서 열이 나요. 찌끈찌끈거리고 머리에 열나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뭐라고 하면서 기어 나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엄마. 잠깐만 쉬어야겠어. 머리에서 열 나는 것 같아. 경험담이다, 그죠? 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들어간 지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거지. 15분 만에 기어나와서 머리 열난대. 근데 안타깝지만 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공부하는 패턴을 신경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끌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요 스팀이요. 혈액이 빨리 돌고 산소를 공급해야 이게 신경망이 형성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빨리 돌게 되고 결국은 스팀이 올라와요. 이 지점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아,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핸드폰을 소리 지죠. 그리고 10분만 쉴게 참긴 10분을 보내잖아요. 맞죠? 한 2시간쯤 되는 10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돼요. 우리 아들, 딸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기간이 됐습니다. 공부했다? 다시 돌아갔다? 공부했다? 그러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왜 공부가 힘들어요? 맨날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육을. 질문. 이게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의 뇌예요.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의 뇌 상태. 근데 잘 생각해봐요. 머리 떠올려봐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는,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놈들은. 오래 공부를 해요. 왜 오래 공부를 하죠? 왜그 열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놈은 오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얘들은 머리가, 뇌가 되게 특별해가지고 열이 안 나나? 아니요. 이 아이들은 이미 신경망을 형성한 상태라서 그래요. 우리네는 놀랍게도요. 하나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나면 그 신경망을 유지하고 그 신경망을 돌리는 데는요 에너지를 극소화로 사용을 해요 이게 인지적 구두세라는 표현 단어거든요 내가 신경망을 돌릴 때 에너지를 극소로 사용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게 안 되면 사실 인간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초보한다 초보라는 것 자전거를 처음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자전거 타는 신경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 떠어고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자전거 처음 탈 때. 근데 자전거를 결국은 타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엄청 잘 타게 돼요. 그럼 그때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힘들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까 정승희 선생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나면 에너지를 극소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경망을 많이 형성해 놓고 이미 형성해 놓은 신경망을 최소의 에너지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치점은 그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부하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여 스팀이 나고 열 나고 막 올라오고 있는 그 지점에서 이 아이가 뭐 해야 돼요? 버티고 공부를 해야 신경망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기에 열이 막 올라오는 그 시점에 방에서 기어 나오지 않아야 신경망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힘든 거죠. 우리 내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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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멍청한 때도 있는데 아주 정교한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거든요. 우리 뇌가. 우리 뇌가 이 신경망을 형성할 때 진짜 중요하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신경망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 진짜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시겠지만 자발성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발성이 없으면 신경망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절망적이죠. 아들내이딸내이 생각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지점이 어디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뇌가 자발적으로 신경망을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놈을 공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저 끝에 놀고 있는 신경 세포들이 계속 자극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들님이 달님이 손 잡고 맨날 돌아다녀. 그럼 공부는 언제 해요? 그건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경험 이 끝났어요. 그걸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다양한 경험의 핵심은 요 직접 경험이 아니에요. 무조건 간접 경험이에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요. 같이 다양한 간접 경험이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정 선생님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독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메뉴에. 뭐라고요? 다양한 경험이요. 그게 뭔데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신경망을 형성할 준비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났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봤네. 그럼 뭐예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요. 이게 신경망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궁금하면 공부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또 옛날 옛날에 우리 아들 딸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때 지금도 사랑스럽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랑했었다 그죠?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신 성적 받고 나면 난 진짜 널 옛날에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제가 둘기라고 비둘기라고 부르는 애들 있거든요. 둘기야 학교에서 둘기야 이러면 막 쫓아와요. 구구구구 거리면서 와요. 내신 구구구구구구. 그냥 야 돌기야 이런 막 뜨더 이런서 막 쫓아와요. 그 성적을 보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했었다는 안돼요. 사랑했었다는 절대 내 아들 딸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무조건 사랑한다 해야 돼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긴 그러니까 독서. 그냥 독서. 최악의 독서가 뭐 독서법이 뭐냐면요. 책 읽어 하고 책 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주면 그 아이가 아주 열심히 읽겠다 그죠? 아, 그렇게. 쌓여진 책이 저 아들네미 딸네미 방 코석에 뭐 책상 밑에 막 침대 밑에 막 먼지 잔뜩 묻은 책은요 부모님들이 오늘 미션을 여러 가지 드릴 거예요. 그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반드시 책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내 아이를 책 읽게 만드는 방법의 1 번은 뭐냐면요 같은 책을 반드시 같이 읽는다 제가 숱하게 많은 학생들을 스카이를 보내고 막 의대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랑 책을 같이 읽어요.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독서 습관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상하게 들어서 그런데 다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뭐냐면요. 어떤 책을 읽었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뭐냐면요, 어떻게 읽었냐예요. 왜? 똑같은 책이라도 완전 다르게 읽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누군가는 홍길동전을 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의란 무엇을 읽으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아이가 가진 간접 경험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간접 경험의 깊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무조건 똑똑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가 형성돼요? 신경망이 형성돼요. 다양한 신경망이 형성될 때이 아이는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핸드폰 게임, 그죠? PC 게임, 핸드폰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중학생들이니까 아까 그 정승익 쌤이 이야기하셨던 거, 그죠? 중학생이니까 우리는 꿈이 좀 많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근데 이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 나이 때에 태어나서 중독자가 안 되신 거지. 부모님이 지금 아들래미, 딸래미처럼 중학생이라면 똑같은 중독자가 되셨을 거예요. 왜 지금 부모님들 핸드폰 중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실 부모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으실 걸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중독과 즐기는 것의 차이가 뭐게요? 중독과 즐기는 것그 둘의 차이는요 되게 단순해요 내 삶을 망치면 중독이고요 내 삶을 망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 즐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유혹, 유혹에 노출돼 얘들이요 핸드폰 게임에 핸드폰 게임에 빠지고 뭐 어쨌든 PC 게임에 빠지고 막 영상 쇼트폼 뭐 이런 막쌩 난리 이렇게 빠지는 게 걔들 잘못이라고요? 왜 이러세요. 걔들의 의지를 이겨낼 만한 무수한 어른들의 그 아이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유혹의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발휘하는데요. 부모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잖아요. 유혹 당해서.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게임과 영상 쇼폼들의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 옆에 빨리 한번 쳐다보세요. 그 놈은 왜 그걸 할까요? 왜 엄마한테 그래? <laughs> 왜 할까요? 되게 단순한 답을 하나 드립니다.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네. 재밌거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것 말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 말고 재밌는 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같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처음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경망을 형성해 줘야 된다. 공부하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지가 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면 공부는 절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신경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부모가 맨 애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안타깝지만 조금 무식한 이야기예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예요. 끝. 공부하라는 이야기로 신경망을 절대 형성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악의 조언이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손 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찾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들래미, 딸래미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데 포커스 있 그럼 이 신경망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속적으로 쭉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는 원리니까. 작동하는 원리니까. 기전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맞춰서 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 1학,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학생들이 제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통계를 본 거거든요. 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성적이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M 제가 M 자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M 자형이에요. 와 진짜 멋있죠. 근데 W자형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3년 동안 성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죠? 천재였던 내 아들 딸이 초등학교 때는 천재였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천재. 4학년 때부터는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학교쯤 올라오면 이 아이가 되게 평범한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시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곧 공부를 시작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아이에 우리가 포, 포커스, 목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건 뭐냐면요. 평범한 내 아이가 원하는 결과물을 손에 쥐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천재가, 영재가, 뛰어난 아이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왜요? 내 아이가 영재나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아이를 성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이런 거죠. 얘들은 왜 이렇게 될까요? 300명의 학생 가운데 250명이야. 3년 동안 성적을 못 바꿔요.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송파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한달한달 한달 학원비 200만 원, 내신 등급 6등급. 아주 아름다운 학생이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제가 그거 충격 받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제 딸은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저 그때 마침 학생부에서 학생들 막 보다가 내 신성적을 보고 있었거든요. 6 7 뭐라고요? <laughs> 6등급 7등급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요? 저, 에? 에? <laughs> 잠깐만 저쪽으로 가 계세요 부모님 치우고 딸내미란 독대 딸 핸드폰 줘봐 동영상 보는 앱 그거 들어가면 평균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1일 평균 시청 시간 4시간 웹툰 60개 60개 보려면 대,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이 학생은 영상을 보고 웹툰을 보느라고 7시간을 보내요. 하루에 일주일 아니에요. 하루에 7시간을 보내요.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 패턴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꿔요. 왜 그런 패턴을 안 바꾸죠? 지금 상태가 편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공부랑 공부와 노는 것의 균형점 상태거든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전체 학생의 85%가 자기 성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 300명 중 250명이 맨날 공부했던 대로 공부를 한다고요. 공부한 만큼만 공부하고 공부했던 대로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요. 변화를 성적을 바꾸려면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행동 패턴 절대 안 바뀌어요. 왜안 바뀔까요? 앞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행동 패턴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경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신경망이 바뀌어야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망을 바꾸는 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행동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건 2천만 원을 드리고 3천만 원을 드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이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오해 문제예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성적이 오를까요? 누를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다손 드세요.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저 강의 끝내고 집에 갈 거예요. <laughs> 학원에 다니면 성적이 오른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세요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안 오른다 네안 오른다도 있다고요? 아 <laughs> 어,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원은 성적을 올리는 변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다녀서 선생님 저희 아들은요, 저희 딸은요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올랐어요. 네그 학생은 학원을 안 다녀도 성적이 오를 학생이에요. 진짜예요.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전국에 학원 다니는 학생 몇 명쯤 될까요? 그죠? 걔들이 성적이 올라야 돼요.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올해 수능 만점자 한 명. 아시죠? 엄청 유명했으니까. 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단태의 신곡에 속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올해 수능 만점자 한 명. 엄청 어려웠는데 한명 만점이잖아요. 그 이제 표준점수 최고 최고점 틀렸지만 화투 뭐 이렇게 선택해서 표준점수가 제일 높은 전국 1등 표준점수 석차 전국 1등 둘이 똑같은 학원이에요 아시죠? 거기 있는 네 인재들을 사랑하는 학원 질문 그 학원이 잘해서요 그게 되게 멍청한 생각이라니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수능에서 제일 잘친 애들 순서대로 들어간다고요. 제일 잘친 애들 순서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학원이 잘해서예요. 올해 겨울 방학 때 윈터 스쿨에 그 학원이 난리가 날 거거든요. 난리가 나겠죠. 왜요? 거기 가면 만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드림일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한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한 실패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부모님들일 텐데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전부 다 비합리적이 돼요. 이상한 단테의 신곡들을 자꾸 속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절대로요. 왜요?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들, 아들내미, 딸내미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때왜 지금 이긴 방황을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공부량은요, 작고 소중하고 아름답거든요. 심지어 쉬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해도 돼요. 그죠? 시험치기 전날 봐도 다 알겠어 왜? 그러니까 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작고 소중하거든요 게다가 쉬워요 그냥 너무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100점짜리 시험지만 들고 오던 딸내미 아들내미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천재 천재가 아닌 이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쉬운 걸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학생 없거든요 중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 달라져요. 중학교의 공부량은 초등학교 공부량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공부량이 6년 짜리고 중학교는 3년 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중학교 공부량은 초등학교 공부량의 4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몇 배를 공부를 해야 돼요? 4배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중학생들이 그렇게 숱한 방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량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에 가면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말씀을 드리면, 고, 중학교 3년 동안에 배웠던 수학의 공부량이 100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의 공부량이 100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몇 배를 더 해야 된다고요? 3배요. 미적분 공부량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공부량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하는 학생들의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중학교까지 계산하면 전 문과라서 계산이 안 되네요.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그다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대학은 몇 퍼센트 대학? 몇 퍼센트 대학? 2퍼센트 대학.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량이 일반 학생과 똑같은 공부량을 하면 2퍼센트 학생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 문제는 이제 저기 여기 저기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중학교 때까지도 별로 표안 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 달라집니다. 왜요? 채워야 할 공부량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공부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건 2% 5%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저 공부량을 채울 수 있게 만들 것이냐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왜 우리는 되게 안타깝게도 부모님들, 저는 이제 아들 내미가 둘째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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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들 다 키웠으니까 사실 자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맨날 이렇게 강의 다니는 걸 보니 별로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을 걷어내는 순간 본질을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 대처가 돼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네, 딸이에요. 아버님, 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카칸데요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몇 학년? 어, 중학교 1학년.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대답을 하시죠? <laughs> 사랑하시나요? 어, <laughs> 아니, 아빠를 <앞발> 때리지는 말고 <laughs>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때 우리 뇌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그게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신념,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건 엄청 좋아보여요. 과대 포장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면 본질을 보잖아요. 근데 자녀한테는 그 눈꺼풀이 못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엄청 대단하단 말이에요. 인지 부조화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나의 생각과 행동 결과 값이 다르게 되면, 나의 나는 생각을 A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B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이 안 맞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우리 뇌에서 이 우리 그냥 자동 작동되는 기제라고 기재,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작동 시스템이에요. 내 생각과 나의 행동 결과가 안 나지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인지부조화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가, 막 여우 포도를 따먹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포도가, 도, 아, 포도가 돌아서, <laughs> 여우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게요 어, 저 포도는 되게 싫 거야. 저 포도는 되게 맛없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인지부조화요. 그 포도는 맛있는 포도일까요? 맛없는 포도일까요? 몰라요. 모르죠. 인지 부조화예요. 나의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자기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눈감아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이는 됐다 우수해요. 맞죠? 아버님, 딸내미 우수한가요? <웃음> 이상한데 <웃음> 아버님 아들님이 우수한가요? 네. 네. 오, 아들 표정은 별론데요 <laughs> 아들은 아직 사춘기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별로예요. 딱저 표정이 그 가장 전형적인 사춘기 표정이거든요. 근 어쨌든 부모님 생각하세요. 내 아이는 진짜 우수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내 아이 성적을 보면 내 아이 성적을 보면 안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행동은요, 결과값은 안 우수해. 그럼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 이 부모님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가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아이가 잘못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왜? 내 아이는 우수하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학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가 그 왕의 DNA를 표현할 시험 문제를 못 내고 있는 거야. 학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 과외 선생이 문제인 거예요.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식이 별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왕의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거든요. 유전자니까. 왕의 유전자를 가지는 케이스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왕의 자녀이거나, 2번, 어, 혁명가이거나, 왕자를 찬탈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부모님이 아들내미딸내미를 쳐다보면서 너는 방골의 기질이 있어.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유전자일 뿐. 그 인식이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내 아이는 우수해요. 근데 결과값이 우수하지 못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자기 합리화 해야죠.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아이의 잘못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학원 잘못으로 돌리는 가장,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안타깝지만. 왜요? 내 아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아이는 우수해! 지금 껏 못해! 그런데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잘해! 그러면 내 아이의 우수함을 미적분을 통해서 증명한 거죠. 그러면 심리적인 불편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에 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아이의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이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96%의 학생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하실텐데, 96% 학생은 선행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어요. 자, 질문. 전 공교육 교사고요. 전 언론에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막 들으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1번 사교육은 사교육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제가 사교육 억제 대책 뭐 이런 이야기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전 공교육에 있지만 엄청 불편하거든요. 왜요? 사교육을 악으로 규정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악으로 규정지은 것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몇 명쯤 될것 같으세요? 수백만 명이에요. 국민 수백만 명을 죄인을 만들고 뭔가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교육은 중립이에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걸 잘 썼냐, 못 썼냐의 문제예요. 선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선행은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어머니? 몇 학년? 아니, 요니 여기. 1학년. 선행 시키시나요? 안 시킵니다. 왜안 시키세요? 예수복습으로 잘 따라온대요. 이야, 뒤집다리인지. 네 <laughs> 질문, 선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맞아요. 선행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선행은 그냥 중립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행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요. 선행이 1도 필요 없는 학생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선행이 필요한 학생은 딱 4%예요. 뭘까요? 지금 거안 틀리는 놈들. 지금 거안 틀리는 놈들은 지금 걸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앞에 거 배우면 돼요. 아니, 지금 걸안 틀리는데 지금 걸 계속 하는 건 멍청한 거죠. 지금 걸다 배우고 지금 거 하나도 안 틀려 그럼 뭐 하면 돼요 선행하면 돼요 앞에 거 미리 배우면 되죠 예습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나머지가 문제예요 96% 학생은 지금 걸 틀리거든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데 더 어려운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공부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게 되죠 그러니 공부를 안 하죠.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상담을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선행 어디까지 하고 왔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원투를 한세번 정도 봤고요. 수원 수투를 한네번 정도 끝냈어요. 수학 선생님도 수원 수투를 끝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하는데.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 때 미적분을 할 거예요. 우와, 그 아이의 내신은 5등급이요. 이 아이는 왜 인생을 말아먹고 있을까요? 어,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이 선행이 난리가 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단순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은 이런 거 얘기 잘안 하시다. 요즘에 아버님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모임에 갔어. 자녀 모임에 갔어. 근데 아들내미 딸내미 옆집 엄친딸 엄친아가 전교 1등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어느 학원 다니니? 뭐라고요 이거? 단태의 신곡. 되게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대부분의 학원에서요. 전년도 전 대부분의 학원이에요. 그 학원 포함해서요.

어떤 교재 쓰고 있니? 뭐 공부하고 있어? 어, 지금 중학생인데 미적분하고 있지. 집에 오면서 뭐해요? 그 학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미적분을. 그럼 그, 끝이에요. 밴드 왜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악대차막 치고 가면요. 뭔지 모르지. 뭐 전부 다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부모님의 부모님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릴 때 소독차 따라다녔던 것처럼 미친 듯이 연기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그거 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선행은 필요한 학생이 4%예요. 맥스로 잡으면 4%예요. 지금 거안틀리는 학생.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적이 이렇게 돼요. 실제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8의 내신을 받고, 3학년 때 1.5의 내신을 받고, 고려대를 갑니다. 이렇게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의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로는 7%. 85%의 학생은 성적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을 바꾸지 않아요. 중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2학년 성적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계속 똑같잖아요. 안 바꿔요. 왜? 성적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동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똑같죠. 이 학생 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동 완전 다 바꿨죠.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상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 학원 금지. 자습실에 처박혀서 살아. 너는 모든 시간, 모든 때, 모든 곳에서 학원에만 있는 아 저기. 자습실에만 있는다 별명 자습실 귀신 네가 그걸 지키면 난 스카이를 보내준다 약속, 딜이 지독한 자습실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축제날 아시죠? 고등학교 가면 축제가 막 생난리가 나거든요 막 애들이 막 풀매를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누구냐? 아니, 알아볼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 누구야? 이러면 "아, 선생님, 왜 모르는 척 해요?"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그 아름다운 축제 날, 이 아이가 축제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자습실로요. 왜요? 스카이 가고 싶거든요.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만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학을 가는 길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지금 중3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3은 지금 고등학생이랑 입시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입시가 조금 바뀌죠. 대입 개편안이좀 바뀌긴 하니까 바뀌긴 하는데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가는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 가는 길은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요. 이네 가지 가운데에서 내 아들 내 딸이 잘하는 것만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수능 성적 부모님이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신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송파에 있는 6등급 내신 6등급 여학생 한 달에 학원비 200 어디 다닐까요? 거기요, 거기요. 인재들이 모이는 거기요. 착각하시는 거라고. 이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절대 키울 수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객관식 능력, 시험 치는 능력, 객관식 능력은 팩스.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부모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관여 불가능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소개시켜줘도요. 재수한 학생들이 10 올해 수능생들을 기준으로 재수한 재수생들의 기준이 35%를 넘었거든요. 대략 한 16만 명 정도 돼요. 재수생이 16만 명이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시는군요. 좀 놀래야 되는데. 16만 명이요. 이게 뭐죠? <laughs> 초등학생 목소리였는데. <laughs> 16만 명이요. 그 중에서 현역일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때보다 재수해서 수능을 잘본 학생의 숫자는 어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번 100% 그럼 전부 다 재수를 하겠죠. 안타깝지만 80%를 20%를 넘지 못해요. 체감상으로는 10% 내외. 16만 명 가운데서 한 16,000명 정도가 전년도의 성적부 조금 더 올리는 정도에서 끝나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 생각 해보시면 수능 문제 두, 마, 두 문제 더 맞추려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두 문제예요. 객관식 능력이에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요, 부모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논술. 안타깝지만 논술은 일단 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권하지는 않거든요. 제 학생들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경쟁률이 참 아름다워요. 올해 수시 경쟁률 인하대 의대 논술 경쟁률 660대 1. 성균관대 약대 640대 1. 아름다운 경쟁률이죠.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있을까요? 첫날 경쟁률이 30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이 학생이 뭐한 거예요? 원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베이스가 뭐예요? 나는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300명 따위는 아주 이기, 우습게 이겨주마.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수학 문제거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전국에서 수학 잘하는 놈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수능 수학 만점자가 대략 한 3천 명 정도 나오거든요. 2,500명 선에서 나오거든요. 이번 수능 워낙 어려웠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2,500 명. 수능 수학에서 한개 틀린 학생까지 하면 대략 한6,000명 나오거든요. 그럼 6,000명 의학 계열 끝.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가려면 수능에서 몇개 틀린다고요? 수학에서 한 문제요. 그럼 대학에 수학 한 문제 틀린 학생들 어떻게 변별해요? 국어 가지고요. 국어 만점자, 이번 만점자 6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수학 만점자 600명, 이번 수능은 귀 어려웠던 수능에 수학 만점자 600명, 국어 만점자 60명, 뭘로 대학 간다고요? 국어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수학을 못하면 논술 불가능. 근데 수학을 잘하면 수능을 잘볼거 아니에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밑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입문논술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요. 왜냐하면 객관식 능력이 좀 떨어지고 수학을 조금 못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고, 추론 능력이 뛰어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입문논술은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공논술은 대박이 날 수가 없어요. 수학이거든요. 그냥 수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재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8 대입 개편 아닌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연말까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확정되고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이슈 거리는 뭐냐면 서류 반영 비율이 아주 높아질 거예요. 모든 대학에서요. 그래서 확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자들은요 재학생의 비율이 90%예요 재수생 10%요. 지금 전국 의대 정치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으로 의대를 간 학생들 가운데서 80%가 재수생이에요. 누가 유리한지 선명하죠? 수능 전형으로 수능 전형으로 스카이를 간 학생들 가운데 70%가 재수생이에요. 그 다음 질문 이게 가능하죠? 수능이 공정하다고 어떤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고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은요. 왜요? 지역 격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럼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학 가는 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도 선명한 거예요. 자. 고향 일산에서 모였는데 사실 제일 멀리서 온 분들한테 상품 제일 큰거 줘야 되는데 결혼식은 아니지만 <laughs>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동탄에서 오셨답니다. 저기도 손 들었어요? 서울? 네. 강북에서 오셨답니다. 또 없어요? 시피님 상품 좀 갖고 와주세요. <laughs>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자,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여기 있는 아들내미, 딸내미, 일단 귀를 좀 막아 봐. 귀를 좀 막고, 막는 척이라도 좀 해. <laughs> 거기 막는 척이라도 좀 하라고. 부모님한테 아들내미, 딸내미 보내고 싶은 대학을 딱 정하세요. 100%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조건이야. 왜 아들내미 딸내미 기말거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들내미 딸내미를 보내고 싶은 대학은 나만의 비밀이어야 돼요. 절대 자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대학을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왜왜왜 왜, 왜 목표 대학을 정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제 부모님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공부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다고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학원에서 뭐라 그러면 아, 어, 정말요? 와! 자녀의 인생을 말아 먹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학을 보내실 겁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전형별로 보면 이 전형의 포커스는 지금 2학년이 되, 지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텐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도 이 포지션 자체 이 비율 자체가 엄청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한10% 포인트 내외에서 바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선명하이이 어, 트렌드나 흐름은 계속 갈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뭐예요 고등학교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요 몇 퍼센트 45% 100명 중에 45명을 내신으로만 뽑는데요 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 보이죠. 대전 학부모님? 그렇게 보이죠? 음, 저도 대전에 몇번 강의를 갔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대학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는 전형 몇 퍼센트? 10%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에 관심 없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전제가 뭐에서 출발하냐면요.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내신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A 고등학교의 내신과 B 고등학교의 내신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학년 학생들은 뭐라고요? 고교 학점제잖아요. 고교 학점제 핵심이 뭐예요? 내가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요. 그러면 A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B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내신을 비교한대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왜 그러면 내신으로 선발을 안 할까요? 고등학교 간 내신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0%예요. 저거 4년 전까지 5%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5%에서 11%두 배로 늘었는데요. 네, 정부가 10% 이상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이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서류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성대 순으로. 학생부 확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내신에다가 왜 그렇게 뽑기 싫거든요. 내신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입 협회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입 협회안이다 시안에 나온 거예요. 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원한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으니까. 이게, 이걸 피해 갈 수는 없어요. 봅시다.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능을 이제 다섯 과목을 보는 거예요. 어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통합 과학 다섯 과목을 보는 겁니다. 끝. 그러면 이제 그 과목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지금은 화법과 장문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을 국어라는 과목에서 다치게 되는 거고요. 전부 다 공통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문제죠. 수학은 대수라는 과목 미적분호환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는데 대수라는 과목은 2022 개정 교육 과정,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개정 교육 과정에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과목인데 이 대수라는 과목은 지금 수원이랑 목차가 똑같아요. 그냥 말장난 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원 수투를 그냥 이름을 바꾼 거예요. 수원을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꾼 거고 수투를 미적분원이라는 과목으로 바꾼 거예요. 이 됐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 아 확통을 보는 거예요 공통과목 수능에서 미적기하가 없어진 거거든요 미적기하를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도입을 할지 말지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 관계자 만났을 때도 뭐 그냥 심수 도입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수 도입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심수를 미적과 기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 과목으로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선생님 수능 안 보는데요. 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상위 5%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라면 그5%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미적과 기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적 심화 수학을 해야 된다. 선택과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어쨌든 공통과목으로 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통합사회 통합과목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봐야만 합니다. 이게 방향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과목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문과 학생들이 이과 과목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자꾸 너무 멍청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사회가 점점 반으로 자꾸 갈라지는 느낌이라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을 고3 때 수능으로 보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 아마도 시험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사 통과가 시험 시간이 늘어나고 문항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기 국어 수학 영어를 놓고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에서 시간 밸런스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시간을 줄일 거고 그 줄인 시간을 통사통과 시간을 늘리는 걸로 어쨌든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적정한 난이도를 통사통과 적정한 난이도를 잡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문항수를 늘리는 거예요. 시간 줄이고 문항수 늘리면 변별력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사 통과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학원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나요? 통과, 통사 통과. 왜냐하면 사고력 문제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투 그러니까 물원, 물원, 화원, 생원, 지원문 내용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공정성 문제. 물원을 배운 학생과 물원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통합 사회, 통합 과학에서는요.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물원 내용이나 화원 내용이나 지원 내용이나 생원 내용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심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화로 들어간 뭐가, 뭐가 나와요? 물원, 물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고력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야.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년 초에. 이제 예시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시문항 나오면 좀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등급 상대평가예요. 이제 지금 9등급 체제를 버리고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 1등급의 비율이 10%예요. 자, 질문. 지금 1등급이랑 지금 1등급이랑 2등급의 합이 얼마게요 11%예요. 1등급 4%, 2등급 7%니까 11%예요. 그러면 지금 바뀐 대입 개편안에서 일등급 10%라는 말은 지금 입시 체제에서 뭐와 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일등급과 이등급을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등급이 등 지금 일등급 이등급이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했을 때 일등급 이등급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의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 수준을 생각을 해 보면 1등급 4%의 비율이 2.5%로 늘어난 30만 명의 학생을 생각해 보면 그중에 3만 명이 내신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니까 3만 명이 1등급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 1등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요즘에 언론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지만 내신 10%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가봐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이학년 학생들은 내신 문제가 아마도 높은 확률로 70% 80%가 논서술형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뭐예요? 객관식 시험은 30-40% 많아야 40% 무조건 논서수령평가.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논서수령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요? 우리 있잖아요. 독서라고 해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가족 독서. 내가 같이 읽어야만 의미 있는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 그걸 하면 논술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즘 문해력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문해력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해력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해서 애들끼리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애들끼리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수는 엄청 작거든요. 절반 욕이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중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절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다 욕이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심하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 동급사, 동급생 사이에서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화 많이 해봤자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내가 내 아들 딸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화할 때 어휘 수를 확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문외력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휘를 늘릴 만큼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우리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밥 먹을 때막 얘기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내가 편안하게 밥 먹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핸드폰을 줬거든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거든요. 그 그때 이제 그때쯤 이때쯤 돼서 갑자기 핸드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엄마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조 읽어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딱 해봅시다. 어, 어네 열심히 찍으시는군요. 제가 부위를 해드릴까요? 적으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 학부모님들한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앨범에서 어, 다시는 보지 않을 사진 가운데 하나거든요. 안 꺼내 보잖아요. 우리. 그래서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뉴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적으세요. 검색창에다 이거 그대로 치시는 겁니다.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제가 아버님을 째려봤더니 아버님이 와이프를 쳐다보시는군요. 나는 안 적어도 돼. 막 <laughs> 이런 느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예요. 교육의 상당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들의 교육의 90%는 아빠한테 있습니다. 책임이 진짜예요. 아들을 끌고 가는 건아 아들의 교육을 끌고 가는 건 무조건 아빠가 해야만 합니다. 동성이 해야만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민하시고요. 자 어쨌든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라고 치시고. 검색창에 치시면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책자 다운받아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10% 대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페이지당 한 하나의 질문만 하시면 돼요. 하나의 질문. 페이지당 하나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연대를 가야 돼요. 저 연대 갈 거예요. 연대 의대 갈 거예요. 그러면 0.7% 학생이 되는 거예요. 0.7% 학생이 되려면, 그런 학생을 부모님이 만들고 싶다면, 그 책을 다운받아서요, 한 페이지당 다섯 가지의 질문을 만드세요. 자, 질문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뒤따오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무수히 많은 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활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아요. 글로 적혀있으면 다 사실이래. 어, 초근이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질문할 줄 아는 거야. 책을 가족 독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요,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독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질문.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누구라고요?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요 카이스트가 뽑고자 하는 학생이 딱한부리밖에 없어요. 뭐라고 돼있게요? 맨 앞에 포지에 딱 크게 적혀놨어요. 뭐라고 돼있게요? 카이스트는 질문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뭐 하라고요? 질문할 줄 아는 학생이에요. 그게 대학이 뽑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 질문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대학마다 선발하는 요소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발하는 요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딸을 보내고 싶은 대학을 픽스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자녀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 대학에서 는 어떤 학생을 뽑는 거야? 이걸궁금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거든그 그러면,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저기 열심히 적고 계신 아버님을 공격을 해보죠. 몇학년 그러면, 그러지 그러면, 학러면그러그러그럼 내후년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딸내미가 딸이 사랑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로 갑니다. 3년 동안 이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몇 글자 좀 적어 주실 것 같아요. 내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3년 동안 몇 글자 좀 적어 줄까요? 천자 옆에 어머님 천자 오, 좋아요. 앞에 연대 많이 불러 많이 부르라니까 왜 줄어들어? <laughs> 3년 동안, 내아저 끝에, 저 끝에, 아버님. 제일 끝에. 몇 글자? 만 자. 오, 네. 2만 7천 자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글자, 적히는 글자 수가요. 2만 7천 자예요. 학종이 웃기고 있는 소리예요. 무식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만 칠천자 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요? 그럼 우수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메일을 주소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아들내미 딸내미 장점을 지금부터 2만 칠천 자로 적습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적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적는다. 착하고요. 똑똑하고요. 착하고요. 똑똑하고요. 착하고요. 똑똑하고요. 제가 얼마 자 이렇게 막큰 소리 빵빵 치고요. 그 실제로 입시 설명회 이이 개설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부모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오, 1번. 선생님 제 딸의 장점 진짜 손으로 적어 가지고요. 제가 감동 받아서 그 학생 불렀거든요. 전라도 나주에 있는 학생을. 어머니 올라와. 이러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어, 서울대 서울대에 갔어요. 꿈이 꿈이 육종 전문가라서 너의 육종 전문가를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주마. 이래 가지고 쭉 서울대에 보내 줬거든요. 왜감동받았게요 1번. 손으로 적은 거예요. 1번. 제 딸의 장점 1번. 2번. 3번 198번. 손으로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198가지의 딸의 장점에 대해서 도전 도전, 네, 저기, 아들 좋아, 아들 좋아, 도, 도전, 도전, 어, 198까지, 적으면 이제 감동 안 하는 건 아시죠? 최소 200까지는 넘어야, 이제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어, 어머니, 도전 좋아요. 200까지 기대하겠습니다. 200까지의 장점 가운데 겹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197까지는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아 이게 이런 말로도 표현되는구나 <laughs> 아름다운 표현력 네 좋아요 그러나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도전한 거. 자기 딸이 전년도에 갔거든요 대학을 올해 (3월) 달인가 전라도 어디 어디였죠 광양이었 아 순천 순천에 강의를 갔는데 나중에 선생님과 되게 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맨앞 빛줄에 딱 앉아있는 거야. 딸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붙었거든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2점대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붙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잘 해드렸잖아요. 뭘 뭐, 나, 내가 뭘 잘못했나, 따지러 왔나, 이러고 막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머니 왜 오셨어요? 이러네 학생부를 탁 내미는 거예요. 둘째, <웃음> <웃음> 네, 제가 깜짝 놀랐네요. <laughs> 도전. 내딸내 내 아이의 장점은 뭘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걸요. 생각, 기껏 생각나봐요. 착해요. 뭐 이런 거. 그죠? 저 끝에, 아버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몇 학년? 저, 네, 초등학교 6학년. 가장 큰 장점은? 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면 탈락. 왜냐하면 내 딸을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의 딸, 남의 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딸의 장점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그 장점을 키워야 우수한 학생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의 집 남의 딸처럼 추상적이고 일,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 대학이 찾는 건 그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7천 자를 대단히 중요하게요. 2만 7천 자를 내가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설계 27,000자를 설계해요. 그럼 무조건 가요. 제가 대학 잘 보낸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 설계 전문가. 설계요 누가 설계해요? 1번 윤윤구가 2번 선생님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계 전문가를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제가 전 문과라고요. 제가 어떻게 의대를 보낼까요? 전 문과인데. 의대를, 의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올해 서울대 의대를,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하나 보냈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보내겠다고 제가 장내 미생물을 공부했거든요. 와, 책을 보면서 제가 욕을 욕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설계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리 몰라도요. 이놈이 설계도 만들어 온 거에 잘못된 점은 다 지적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지적해 주면 돼요. 야, 이건 좀 이상한데? 어, 그러네요, 선생님? 질문 던져요. 그럼 대답을 못 해. 그럼 공부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죠. 모르는 거죠. 아는 척한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필터링 하면 돼요. 제가 장년 미생물에 대해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 뭐라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예요? 얘가 얘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얘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야, 근데 이거 이런 안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걸 하시면 돼요. 나는 설계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따로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의 경험이면 충분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2만 7천자짜리 이야기요.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9 0 학생을 보내는 설계도입니다. 안 찍네요. <laughs> 되게 중요한 설계도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에요. 자 질문. 제가 이렇게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자녀들을 얼,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꼭 대답을 하세요. 선생님 아, 저희 딸, 저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탈락.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요. 그냥 초등학생용 호기심 말고요. 무슨 호기심? 공부한 호기심. 공부 안한 호기심 탈락. 왜요? 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학 교수들이요. 그 대학 교수들은 뭔데? 그 분야의 가장 최고 전문가들. 그들한테 호기심을 들이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년도에 저희 학교에 김상욱 교수가 강의를 왔어요. 아시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의문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유명한 교수가 일개 고등학교에 강의를 왔어요. 엥? 왜? 에. 제가 그 유명한 사람들 섭외하는 방법 스킬이 좀 남다르거든요. 학생들을 그 책을 읽혀, 그리고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수준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메일을 보내요. 12번 보냈어요. 메일을. 12번째 메일을 읽고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고등학생이 이런 걸 질문할 줄 안다고? 그리고 열, 12개의, 12개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들고 강의를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10개는 내가 이, 지금 당장 해결해 줄수 있다. 이두 개는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수준, 퀄리티 확 높아진 거잖아요. 지적, 호기심. 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적 호기심은 반드시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단편적인 궁금함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단편적인 궁금함은 그냥 초등학생용 호기심. 지적 호기심은요 반드시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다음 질문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인 여러분들,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건 책을 읽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그냥 막 던지는 질문들, 그래서 더 깊이 찾아갈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뭐가 들어가 어, 어 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예요. 의대를 진학한 학생들을 딱 조사를 해 보니까 뭐라고요? 자녀와 뭘 많이 했다고요? 대화. 어, 선생님, 저 대화 많이 하는데요. 탈락. 그런 잡담 말고요. 그럼 저기 대화 무슨 대화 할까요? 밥 먹었니? 이런 대화 말고요. 성적은 어땠어? 시험은 잘 봤어? 제가 지금까지 본 학부모 중에 진짜 최고의 열, 열혈 학부모. 열혈 학부모인지 뭔지는 듣고 판단하세요. 제가 정말 좋은 말로 표현해서 열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딸래미가 시험 칠 때마다 학교에 와서 벤치에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일교시 끝나면 딸래미가 벤치로 가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와, 전 그거 보 진짜 끔 찍었거든요. 무슨 얘기할까요? 시험 잘 봤니?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 아, 아, 아들을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무슨 대화요?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주제가 있는 대화요. 주제가 있는 대화요. 그냥 말 말고, 그냥 어설픈 대화들 말고, 특정한 주제가 정해진 대화요. 반드시. 그러면 특정한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한 주제가 어떻게 나와요? 가족 독서요. 같이 읽는 모든 책들이 주제, 이야기거리예요. 한권 책을 요 절대 대한민국 어설픈 교육 빨리 빨리 하지 마세요. 책한 권은 반드시 한달 이상 읽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3개월이에요. 책한 권은 반드시 3개월에, 가족 독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얘기해야 돼요. 그럼 점점점 깊어질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부모님이 가진 경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양한 경험. 하나의 책에 수십 가지의 경험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 아니고요. 지적 호기심입니다. 제발, 제발, 호기심 천국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간 학생,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독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사진을 찍으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님까지 사진을 찍으세요. <laughs> 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로 교수. 2014년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안 팔리는 책,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책. 왜 서울대가 2014년에 처음 발표했거든요. 그럼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자, 이 책에,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단태의 신곡이요. 아무 의미 없다. 부모님들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제 강의 들으면서 주문을 하세요. 로켓 타고 얘가 또 빨리 와있어. 나보다 빨리 와있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읽어. 서울대 지원한 학생이라고요. 지원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 왜 이러세요? 제가 지도한 학생 가운데 진짜 엽기적으로 창의적인 아이. 비둘기. 9, 9, 8, 9, 9. 선생님 저, 저 윤리를 너무 잘해요. 8, 9. 그 아이가 고3 때제 담임을 했거든요. 진짜 창의적이 인아예요 독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 그래서 걔, 그놈 되게 좋아했거든요. 얘너 진짜 좋아. 그런데 그래서 넌 자동차 그 래핑 아시죠? 그 자동차에 이거 색깔 필름이 피는 거. 그한 10년 조금 더 전이니까 사실 그때는 래핑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문대에 가서 래핑 기술 배워. 너 이거 딱이야.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뒤를 하고 원서를 썼어요. 근데 서울대 합격자 발표되는 날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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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야, 와! 선생님, 저 서울대 떨어진 남자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인생을 살면서 서울대 한번 떨어져 봐야죠. 그죠 서울대 한번 떨어지는 거 중요하죠. 네. 누구나 이렇게 해서 있... 제가 궁금해서 그놈한테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때 서울대 쓰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책 세 권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야 선생한테도 님 얘기 안 했고 너그야 무슨 책 썼냐? 이랬더니 제 인생 최고의 책은 강백호가 슬럼덩크를 할때 이루어졌죠. 와, 야. 그래서 그 책을 슬럼덩크를 썼대요. 와. 서울대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으면서 뭐라고 돼 이제 진짜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쭉 쓰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총 책자 책의 권수는 중복 다 빼고 14,000권이에요. 14,000종의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를 지원하는 14,000명의 학생 그책 가운데에서 한 명만 읽은 책. 다 빼고 한 명만 읽은 책이 9,700권이에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막 이렇게 적어놓고 다만, 다만 어, 그한권 중에는 슬램덩크도 있고 슬램덩크도 있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 너무 챙피해가지고 그래요. 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단어를 보면서 제가 되게 위로를 받았죠. 포켓몬스터도 있고 그래서 <laughs> 음, 그렇지. 이런 놈이 우리 반에만 있을 리가. 그래서 제가 합격자를 보여드릴게요. 또 원하시면 또 합격자도 보여드려야죠 합격자를 보여드립니다.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저 끝에 이제 색깔로 배어 있는 게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 두 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자, 질문: 아홉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합격한 아홉 명의 학생의 독서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18권의 책이 있고요. 아홉 명의 학생의 독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같은 책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뭐, 왜 같은 책이 없을까요? 지가 궁금한 걸 그니까, 지가 궁금한 걸 그니까, 심지어 앞에 책은 있어요. 없어요. 지원자들이 읽었던 책, 읽었어요. 읽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의 궁금증이 아니거든. 그건. 그래서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키워주면 이 아이가 뇌 신경망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저희 학교에서 올해. 제가 이학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17년째 17년 1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무한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그제 제 난리가 났었죠 남학생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저랑 경제 수업을 하다가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저라서 터진 게 아니고 경제를 공부하다가 빵 터진 거예요. 야, 너무 재밌어 미쳐버린 거예요. 애가. 너무 재밌으니까 경제만 막 드립다 파대는 거예요.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미적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놈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이요.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서울대 안 쓴다고 막 얘가 징징거릴 때야 붙는다 써.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꺼지든지 쓰든지막 이러더니 썼어요. 서울대, 연대, 합격. 경제학과만 썼거든요. 선생님, 저는 다른 데안 가요. 나도 너 다른데 보낼 생각 없어 경제학과. 네.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공부하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놈한테 공부하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기학점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강의 끝내라고 막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있네요. 오늘 아 시간 각입니다. <laughs>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laughs> 되게 단순하게 그냥 대학 고, 대학의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192학점을 충족 취득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92학점을 3년 동안 취득하면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학점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년더 다녀? 그럴 수, 고등학교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꿀은 오빠 형들은 옛날에만 있었는데 지금 저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랑 세, 저보다 세살 많은 꾀, 꿀은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완전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그러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대학 생각해 보세요. 학점을 이수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하게요? 계절학기.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에서 계절학기가 생깁니다. 이제 계절학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점을 이수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방학 때 나와서 학점 이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하나 생기죠. 그 학생은 학점을 이수를 못했으니 방학 때 와서 하겠는데 선생은 무슨 죄야? 그래서 방학 때 계절학기를 하기 싫어서 미의수자는 0명입니다 사실 미의수자가 발생할 수 없어요 A, B, C, D, E 이렇게 절대평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A, B, C, D, E 밑에가 미의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수미양과 밑에가 미의수예요 사실 불가능이죠 평균 40점 밑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점을 가지고 이수하는 게 별로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거냐면요. 5% 학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과목군이 어디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땐 반드시 진로 선택에서 과목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수능 7과목들을 선택해서 붙이면 되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좀 쉬운 과목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 안 하는 게 좋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려운 과목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 어,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라면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여러분들 가고 목표치가 높다면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되게 나, 단순한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적용된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이수라는 이거 검색창에 나오면 그대로 나오고 한4 페이지 4 페이지 정도의 프린트물이거든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알려주마. 그러니까 서울대가 서울대 모든 학과들한테 다한 거예요. 기계공학부로 관련 뭐 해야 되냐면요 물투 미적 기화 확통 식품생산과학부로 관련 뭐 해야 돼요 생투 화투 미적 기화 확통 이제 4페이지, 나머지 4페이지들이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투, 미적, 기아, 확통, 끝. 4페이지 동안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문과는 경제, 경영만 딱 있어요. 나머지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맘대로 선택해. 뭔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묘하게 전부 다 저렇게 줄쳐 있어요. 아니 그냥 문과는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하고 그냥 한 주고 다 없애버리면 될텐데 굳이 과도 다 나와 있고요 전부 다 줄로 돼 있어요 <laughs>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건 선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저기 노란 바탕으로 돼 있는 건 수능 과목들 방금 보여드렸던 수능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 심수 심화석 도입할지 않을지 안할 확률이 높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수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로 넘어가게 되면 저기 통합과학, 통합사회 역시 수능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보니까 뭐예요? 이름부터 벌써 그렇다고 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무슨 과목? 물리 2. 물리 2를 1학기, 2학기로 나눈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학기제니까. 밑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뭐? 화 2. 반으로 나눈 거 교과서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반으로 나누고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밑에 생투 밑에 지투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적용될 때는 투 과목이 다 없어집니다 이름은, 이름은 그대로 이름은 바뀌어서 다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벼룩이 있습니다. 이 벼룩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기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는 자기 몸의 30배에서 60배를 뛰거든요. 이 벼룩을요 비커 자기 몸에 한 10배쯤 되는 비커에 가둬놔요. 그러면 이 벼룩이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 통에 엄청 부딪혀요 뚜껑에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거든요. 3분 지나고 4분 지나면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5분이 지나잖아요. 벼룩이 벼룩은 뚜껑 직전까지만 점프합니다.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벼룩을 뚜껑을 빼잖아요. 뚜껑을 빼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자기 원래 뛰던 만큼 뛰어 정상이에요. 근데 이 벼룩은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저 높이만 띕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된 패배의식 저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쓰는데 저는 학습된 패배의식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패배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를 학습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이생망 패배를 학습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난 해도 안돼그 이생망의 의미가 뭐예요? 나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왜요? 패배를 학습했거든요. 패배를 학습했다고요. 지금 중학생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핸드폰에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패배를 학습했거든요. 근데 그 패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모님이 결과치를 쳐다보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내 아들 내 딸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틀려도 괜찮아. 맞죠? 틀려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왜 틀리면 안 돼요? 아들이 잘못한 거나 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카이스트가 작년부터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카이스트가 작년부터 뭐 하고 있냐면 실패학 연구소를 오픈했어요. 실패학 왜요? 애들이 어릴 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거든요 가이스트 온 애들 공통적이에요. 성공과 성공의 성공의 과도를 달려 가지고요. 공부, 공부들의 끝판왕이 가잖아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대학에 와서 실패를 경험하면 애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학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올해부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패 주간을 만들었어요. 10월인가 11월에 실패 주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무언가를. 그 배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게요? 부모님이에요. 이 아이는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우지 못해요. 왜?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열다 열네 열다섯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십몇 년 사는 동안 본 세상이 코딱지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보는 세상 이상의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모님이 이거 잘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인식 구조 이건 뇌 뇌과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아이들의 인식 구조 안에서는 14년치의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를 무한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고리를 던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빨리 나오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걷는 데까지 8,000번 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해 볼까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기 하고 비행기 타고 애들은 못 알아듣는 말 우리끼리만 아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쌩 난리를 치다가 드디어 걸었어. 그거 넘어지잖아요. 8,000 번을 넘어진다고요. 그때 부모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안 하세요? 그런 이 아이가 실패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린 되게 심각한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착각들이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착각들이죠. 공부했다는 착각,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 알고 있다는 착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는데 틀렸대. 와, 전, 전 교직 인생의 최고의 미스터리예요. 아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진호 아는데 틀렸대. 왜 아는데 틀렸다고 착각할까요? 본적이 있거든요. 얘들 인간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 강사 공부 시켜주고 있어요. 돈 내고 학원 강사들 공부 시켜주고 있죠. 돈 내고 자기 공부를 안 해. 자기 뭐예요? 구경을 해요. 유명한 일타 강사들 강의 듣는 아들내미, 딸내미 모습을 꼭 지켜보세요.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웃어. 왜요? 재밌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공부를 하는데 재밌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일타 강사들의 특징은요? 강의, 인강의 특징은?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인강은 어디에서 나와요? EBS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잘했죠? <laughs> 왜 EBS에서만 최고의 인강이 나오게요? 재미가 없어. 왜 재미없게요? 할수 있는 말이 제한되거든요. 아니 우리 EBS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말을 못하고, 개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많은데, 이건 다 방송이란 말이야? 공영방송이라서 쓸수 있는 단어가 한정, 제가 여기 강의 올라오기 전에, 피디님들이 뭐라 고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 단어 쓰시면 안 되고, 이 단어 쓰시면 안 되고, 이 단어 쓰면 안 되고, 이 단어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봐. 근데 재밌으면 안 돼요. 애들이 왜 유명한 일타 강사 강의 듣는지 아시겠어요? 재밌거든요. 드라마 보는 드라마 보는 것과 동일한 재미를 제공하거든요. 게다가 죄책감마저 없어요. 나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인강은 수백 시간을 듣는데 공부를 못 해요. 왜? 어, 1타 강사 공부시켜줬으니까. 고3이 제가 진짜 경악하는 것들이 고3이요. 수능 30일, 40일 앞두고 인강을 보고 있어요.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100%못 봐요. 잘볼 수가 없어요. 지 공부해야 될 때. 인강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본질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시고요. 애들이 듣는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이거든요. 들어서 알수 있는 학생의 부류를 딱한 부류 있어요. 누구게요? 들으면 다 알아. 윤윤구. 예. 앵이라니. <laughs>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의 부류를 뭐라 그래요? 천재. 그러니까 얘들은 천재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천재의 공부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교사가 문제를 내고요. 답을 바로 알려주는 수업이서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평가하게 해요? 수업 내용 이해가 너무 쉽고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 짱! 두 번째,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요 학생들한테 생각을 해서... 그럼 수업 끝나고 얘가 뭐라고 그러게요? 아, 저 선생님 수업도 되게 못 하고요. 뭐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나도 가안 돼요. 둘이 시험을 쳤어요. 누가 더잘 볼까요? 무조건 이 그룹에. 이건 전 세계에서 수백 번 실험된 거거든요. 이 그룹 학생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아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거잘 보세요. 수업을 잘 한다고 평가받는 1번 1타 강사의 인강을 들었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봤으니까. 공부를 한게 아니거든요. 봤으니까. 두 번째, 설명 스킬이 다소 부족하고 평가받는 그런 3타, 4타, 5타, 7타 강사 강의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게 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강사가 설명도 잘 못하고 이해도 좀 하고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두 집단이 시험을 봤어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실험된 거거든요. 누가 더 시험을 잘 받게요? 이 그룹이라고요? 두 집단 사이에 시험 결과는 모든 실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왜? 공부는 인간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거거든요. 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단태의 신곡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1% 학생은, 전국에서 1% 학생은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맞죠? 내라고? <laughs>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세 번째는 자기 안전성,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충족되면, 이세 가지가 충족되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매우 높아요. 자존감이 매우 높은 아이들은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다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모든 학생이 자존감이 높으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간 학생들 가운데 열등감이 지달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의 포커스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만들죠? 그러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세 가지를 하는데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요 이게 이걸 얘기를 하면 또 1시간 반 걸리니까 자기 효능 가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라 거예요. 자기 조절 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기 안전 가면 내가 안전해야 안전해야 도전을 할수 있거든요. 자기 조절 가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충동 관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긴 했지만 죄송해요. 옆에 있는 딸내미, 아들내미 한번 쳐다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놈의 뇌는 공사 중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놈의 뇌는 대공사 중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인간의 뇌는 옆에 있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 사춘기를 맡겼고 있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의 뇌는요. 그 뇌에서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변형계라고 하는 영역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이에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인 변형계는 14살쯤 완성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저기 사춘기 표정을 짓고 있는 남학생의 두뇌의 변형계는 뭐라고요? 14살 쯤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성을 컨트롤하는 영역인 전두엽은 25살 쯤 완성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아이는 뭐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툭 건드리면 아툭 건드리면 아! 자녀들이 뭐라고 하, 아, 부모님들이 상담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가 많아요. 왜냐고요? 그거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변연계는 이미 완성 단계거든요. 그 변연계를 컨트롤하는 이성이 이걸 컨트롤해요. 우리들이 화가 어른들이 화가 좀 적은 이유는 뭐냐면 변, 그 전두엽이 변연계를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이성으로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전두엽이 안타깝게도 짓꼬리만 해. 감정은 백인데 전두엽은 2야. 그러니까 둘이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게요? 감정이 이기죠. 그러니까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화로 항상 충만해져. 그럼 충만해진 화 때문에 표정이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감정을 빼고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찾다 찾다 찾아냈어. 제일 좋은 말투는 여기 오면서 타고 왔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말투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을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야이 운전자 이름 애들리라. 근데 길 잘못 들었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기까지 깊은 빡침이 올라올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 시작? 좋아요. 그 살짝 웃는 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거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내 아이가 이 변연계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내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얘가 감정이 건드려지면 공부를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공부를 해야 하네요? 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감정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얘는 절대 공부를 할수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야? 부모님이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 말투로 갑니다. 갑자기 딸내미, 아들내미가 잘 보, 선생님,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괜찮아, 아들. 자, 그다음 질문, 그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말이 뭐예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자녀 인생에 정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 찍으라고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게 뭔데요? 다 정보거든요 탐색 정보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제가 전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진짜 기적적인 부모님이 들었을 땐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요 뭐라고 했냐면 3학년 1반에서 같은 반에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두 명을 보냈어요 한 반에서 같은 과를 두 명을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명은 1.6, 한 명은 2.8. 어마어마하죠. 근데 전 이걸 왜 신기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정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3학년 때 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어떤 교수가 반을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착각하시는 거라니깐요. 게다가 전 저는 같은 과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1.6 학생은. 영어과를 보냈어요. 2.8, 2.78 학생은 영문학과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영어과 교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영어, 영어를 전공으로 한 교수, 두 번째는 문학을 전공으로, 둘을 묶어서 한 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뭐하면 돼? 한 놈은 영어과, 한 놈은 영문학과. 그런 정보를 만드셔야죠. 그래야.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한 정말 마음 아픈 부모가 하는 최악의 조언이 뭐예요? 할말 없으니까 공부해라 말하잖아요. 자녀한테 할수 있는 최악의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한테 할수 있는 최악의 경고예요. 최악의 조언이에요. 왜요? 제가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탁월한 입시 능력을 가지고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됐어. 이것도 좀 웃기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그러고 사는데 국가 대표팀 모여가지고 뭐막 경기를 하고 있어. 연습 경기하고 막 훈련하고 있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한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요? 열심히 뛰어. 감독이라는 작자가 열심히 뛰어, 야 죽을 만큼 뛰라고, 그걸 감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포지션이거든요. 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충격적인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들의 포지션이 어떤 거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질문해볼까요? 난 부모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아, 내리세요. 난 학부모입니다. 두, 선생님 둘이 다른 건가요? 당연히 다르죠. 부모의 역할이 뭐게요?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버님? 아버지죠. 네. 몇 학년이에요? 어, 초등학교 6학년 딸님입니다. 이쁘죠? 네, 사랑하시죠? 어, 네. 기계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laughs> 부모 역할이 뭐예요? 어 좋아요. 빙고. 부모 역할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다른 말로 양육 끝.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육은요. 초등학교 때 끝나요. 아들 님이 달리면한테 물어보세요. 야너 누가 키워줬니? 지금 물어보세요. 걔 뭐라고 대답하게요? 내가 컸지. 키워줘 내가 컸지. 초등학교 때까지 대답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키워줬지 와. 중학교 때부터요? 는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컸지. 엄마 아빠가 뭘해 줬어? 초등학교 더 심해져요. 완전 남이 되잖아요. 보임들 양육은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 초등학교 때 끝내줘야 돼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왜? 얘도 인격체거든요. 얘도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인 이 딸내미 아들내미를 자기가 키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접해 주셔야죠.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자존감이에요.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이 아이를 인간으로 대접해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속물로 대접할 때 말고요. 내가 양육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 말고요. 그럼 학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학부모의 포지션 딱 하나예요. 코칭.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코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멘토링, 티칭, 컨설팅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코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시작! 너무 확 와닿으시죠? 딸내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도록 돕는 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코칭. 그럼 학부모님의 역할은 포지션은 뭐라고요? 코칭하는 사람이요. 코칭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죠. 그게 코치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숱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딸내미가 처음 문제, 아들내미가 처한 문제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 딸! 너 지금 잘못된 게, 야이! 이게 아니라, 딸. 시작. 네. 그 다음. 내가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뇌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딸이 이상한 아들내미가 이상한 행동을 할때 여기까지 화가 빡빡 쳐다가 뭐 한다고요? 경로를 이탈한 것 같아. 나도 지금 경로를 이탈할 것 같으니까 아들 잠깐만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지금 경로 이탈할 것 같으니까 아들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나가요. 1 0 k m 뛰고 와요. 뛰다 보면 열, 이, 여기까지 빡친 거다 없어지거든요. 아들내미 딱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보자. 제 둘째가 중학교 사망 그 농구 선수를 꿈꾸다가 프로 농구 선수하겠다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전국 체전 나가서 무릎이 박살이 났거든요. 중삼 때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경기를 야 아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 보자. 거기서 자존감이 커가는 거예요. 메일 주소 찍으시고요. 예, 네. 메일 주소 찍으시고 어, 메일을 보내실 때제 메일 지금 많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메제 메일, 메일을 여다가 보내실 때 이렇게 말머리해서 스페이스 홀 이렇게 해서 말머리해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한 건 책임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로 물어보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는 라틴어에, 라틴어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고요.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반석기라는 단어예요. 디딤돌.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요. 라틴어의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모님 질문드립니다.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나는 내 아들에게 페트라일까 스칸달룸일까? 대단히 안타까운 말을 하자면 99 99.999999%의 확률로 스칸달룸입니다. 내 아이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건 부모님이에요. 내 아이는 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스캔들룸으로 활동을 하시는 한은 이 아이는 절대 나를 딛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모님 잘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나를 말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저도 변형계가 폭발해서 욕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세요. 야, 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모든 부모의 목표고 꿈이잖아요. 저도 제 아들들이 저를 딛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딛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디딜 때 체중이 세배가 실립니다. 이 아이가 나를 딛는다는 말은 자기의 가능성을 깨우고 자기의 능력을 깨우기 위해서 나를 딛는다는 말은 있는 인간 나를 집 밟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반석이에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엄마를 딛고, 아빠를 딛고 올라서라. 내가 너의 든든한 페트라가 되어 주마. 스물 하나가 대학이 되, 대학생이 되고 고 삼을 지나고 대학생이 된 아들내미가 저랑 어딜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제 아들도 엄청 수다쟁이들이거든요. 대화를 많이 한 엄청 수다쟁이 남학생들이 근데 그 아들내미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 제 인생의 최고의 훈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멋진 페트라 부모가 되서요. 이 아이가 나를 짓밟을 때 경고히 버티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페트라 학부모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